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왜?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지깅 디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인물 카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예, 고인물 카트를 소개할까 하는데 채팅창이 존나게 유화가 빠르네요. 자, 오늘의 고인물 카트 소개, 일단은 지금 아이디를 빌려주신 즐거움 그 자체 시청자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고인물 카트 소개, 뭐를 찍을 거냐 여러분들. 예전에 Z7 때 이제 굉장히 이 차가 이제 또 좋았고 그 다음에 많이 사람들이 탔었어요. 근데 지금은 뽑을 수 없는 차죠. 바로 라로 시작합니다. 라 뭘까요? Z7 중에 라로 시작합니다. 예, 뭘까요? 바로 라피스. 네, 근데 일단 라피스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라피넬 Z7,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전에서 일반 부스터를 보석 부스터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아이템전에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라피스 Z7에는 판타리니 깊은 곳 달의 정원에는 눈부신 마법에 보석을 내게 하는 수업을 잡았다. 라피스의 아름다운 빛 앞에서는 모습을 감추고 발끝이 하면서 적혀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얘들아, 형들이 이해했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일단 Z7 당시 때 이제 그 다른 차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멘티스 Z7이랑 비교해볼게요. 와, 드리프트가 350, 멘티스는 500, 840 가속력은 라피스가 훨씬 좋고요. 코너링도 라피스가 훨씬 좋고, 보서 시간은 라피스가 거의 400에 부서 시간 멘티스는 890이네. 와, 뭐야. 자, 아무튼 라피스를 지금부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토막 났어. 차 근데 좀 멋있지 않냐 얘들아. 뒤에는 좀 막 그 구슬이, 그 보석이 좀 빙빙 도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옛날 이 차가 진짜 좋았어. 어우, 드리프트 스킬도 많아. 옛날 이 차가 진짜 좋았어. 근데 이제 헬로키티가 나오고 나서, 헬로키티 저거 왜 이렇게 빨라? 아니 헬로키티 났을 때 1대장이었지. 아이쿠. 역시 1대장은 이기겠다. 그때 당시에는 폭폭 이런 거 없었죠. 아싸, 헬로키티 실수했다. 헬로키티 형 실수. 야, 막 짜지 마라. 닥터 김택하니 오늘 고생했지만, 막 짜지 마라. 지금 약간 폭폭이 되는 거 같은데?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형님들. 에? 기름칠 안 한 차 같다고. 뭔가 약간 드리프트 뻑뻑한 것 같지 않냐 얘들아. 이 차가 되게 좀 드리프트 할 때 묵직해요 차가. 아, 이제 슬 피곤하지 나도. 아, 이때 당시에는 트래프팬 이런 것도 없지 않았나. 형들 Z7 이때 당시 풀옵션 이런 거 없었잖아, 맞지? 아아, 제발! 어우, 샤드. 폭폭이 더 있으네. 폭폭이 되나? 오, 약간 되는 거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근데 진짜 회복 불가네. 와, 부서치기 힘들다. 옛날에 라피스가 부서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전하네요, 진짜. 자. 근데 이게 팀전에, 이 차를 제가 팀전에서 진짜 많이 탔었어. 아, 막자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팀전 하면 그냥 팀전. 개인전 확실히 빡세다. 또 팀전 또 느낌이 힘들어. 팀전한 가보자. 팀전으로 넘어가자. 이 팀으로 붙어야지. 근데 이 형님들 제트 세븐 타고 잘하네. 어, 이거 싫어? 맞죠 여러분들? 팀버 모으면서 하니까 좀 뭔가 여유롭지? 급하게 앉는데 느낌 것처럼. 오! 대가리! 그치? 옛날에도 두고 있었는데 지금 못 쓰겠다. 1등 할 거야. 와, 근데 베이지가 엄청 힘들어. 엄청나다. 나름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아, 내가 이때 당시에도 일단 2단 1단 이거 있었죠. 사실 팀전은 여러분 좀 여유롭죠? 맞죠? 라피스를 팀전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사람들이 팀전에서 되게 사람들 많이 탔었고. 아, 막, 막. 아, 얘 1등인 줄 알았네. 저는 가서, 아, 뭐야. 자, 끝내봤네. 좋아요. 캠이 살아있는 최고. 아, 캠이 너무 밝은 이유는 비테칸이라서 그렇습니다. 비테칸.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팩토리도 진짜 많이 했어. 진짜로. 이때는 팩토리도 진짜 많이 했어. 아, 캠을 조절하라고? 그럴까? 오, 야, 똑똑한데? 오, 야, 걔 똑똑해. 오, 캠을 조절해라. 가자이. 아, 골스물이 이때 진짜 개빨랐지. 골든 스톤 블레이드. 아! 와, 옛날에 진짜 이렇게 사고 나서 8등 되면 진짜 다 없었는데. 연타 존나 쳐가지고 부스 존나 뭐야. 와, 쟤는 레키 탔네. 야, 레키는 SR, SR 아니에요? 잠깐만, 레키는. 와, 정말 진짜 SR 아니에요? 아, SR이 더 안 좋은 거구나. 아, 아 SR이 더 안 좋지, 맞다. SR 다음 디스텔이. 헷갈려, 이거. 간다, 이 잡는 거 이거. 야, 진짜 이게.
개 어렵네. 이 차 진짜 어려워. 오늘의 고인물 카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라피스였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다시는 이제 뽑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현재 뽑을 수 없고 라피넬 라피스입니다. 라피넬 라피스. 오늘은 아무튼 라피스였습니다. 라피스. 라피넬은 근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라피넬 한번 타보고 마무리할게요. 라피넬은 이 아이템 카라서 굉장히 느려요. 광산. 광산 이런 거 봐요. 라피넬입니다. 뭔가 라피스의 여자친구 라피넬. 라피넬의 남자친구 라피스. 확실히 아이템 차가 느낌이 나죠? 와, 부서 막. 이게 뭐 로켓포 쏘는 거 아니야? 로켓포 쏘는 거. 오! 아, 막자. 사람들. 나 자꾸 막자. 와, 근데 확실히 아이템 좋아. 딜레이가 있네. 장아. 딜레이가 생겼네. 스피드 아까 라키스보다. 속도가 있네. 아, 그냥 멋있게 타주고 한 면식 꼬리 가게 이렇게 허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거 비교해 보자. 라피스랑 라피넬. 자, 옵션을 보시면, 와, 뭐야? 라피넬은 가속력이야 49밖에 안 되네. 라피스는 가속력이 849, 코너링은 858 똑같고, 부서 시간 444. 야, 이거 지금 가속력이 무슨 49냐, 라피넬은. 미쳤다리. 라피스가 확실히 좋네요. 자,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의 고인물 카트, 라피스 Z7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카트 뿅! 슉! 유바! Let me hear say, oh!